for 문장이었죠. for let key over 우리 했던 기억나나요? object keys 그죠? 거기다가 칼을 넣어 그죠? 그 다음에 console log console log 그래서 key 한번 보자 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save 하면은 요렇게 키들 그죠? red flavio 이렇게 나타났었죠 그죠? color 뭐가 이렇게 많네요. 아, 요 두 개 때문에 그렇구나. 요 두 개 지워버리고 다시 보면은 컬러 오너 나타나고 있죠. 요런 식으로 해서 오브젝트 키들을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똑같은 방식도 가능합니다. 요런 같은 방식이 맵에서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p k 그래서 m dot keys console log keys 요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뒤에 function이라는 거 표시를 해주고 그래. 그러면은 console log k 각각의 k를 한번 출력을 해라 라고 할 수가 있죠. 볼까요? 지금 하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코딩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쓰고 있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데가 stackbridge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stackbridge 그죠? stackbridge에서 아직 요 기능을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그래.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console에다 놓고 그냥 그대로 한번 엔터 키를 치면은 보다시피 컬러 오너 age만 넣고 다음에 undefined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죠. 컬러 오너 age 컬러 오너 age 요 결과물이 지금 리턴되고 있는 겁니다. 터미널 console에서는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스택브리츠에서는 이걸 제대로 지원을 아직 못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는 스택브리츠에서도 이것도 정상적으로 아마 동작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키와 마찬가지로 밸류도 똑같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 대신에 values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 여기서는 제대로 동작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둘 다 안 넣어줘. 지금 요거는 이 부분은 여기서 출력된 거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다시 이걸 직접 컨솔에다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그런 다음에 실행하게 되면 정확히 잘 나타나고 있죠. 칼로 오너 에이지 레더 플라비오 2 얘들은 값입니다. 밸류들이죠. 그죠? 또 다른 방식 우리 엔트리도 했었죠. 기억납니까? 엔트리 오브젝트 엔트리 했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엔트리도 가능합니다. m.entry 자, 이때 k는 어떻게 쓰나요? 앞에 우리가 kv를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오브젝트 할 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kv console.log kv 이런 식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죠? 주고 save 하면 여기서 안 나타나고 이거 좀 헷갈리니까 이거 지워놔야겠군요. 지워놓고 요것을 그대로 복사를 했어. 그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KV, KV, KV 두 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아니면은 요 부분을 주석을 처리하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뭐 그냥 그대로 됩니다. 요걸 또 다른 식으로도 약간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하니까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이런 식으로 KV of 엔트리 빼고 그냥 M으로 그냥 해보도록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복사해서 붙여볼까요? 이것만 복사를 해서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도 복사를 해서 이게 아마 Shift 키에다가 엔터죠? 그러면은 줄 바꾸면 됩니다. 거기다 그냥 엔터 치게 되면 실행이 되죠. 그러면 정확하게 Color Red Owner Flavio Age 2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그럼 왜 오브젝트가 이걸 지원하는데 이미 오브젝트도 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디 갔나요? 오브젝트 여기 있어. 여기서도 다 충분히 했었죠. 이렇게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기억나나요? 오브젝트 할 때 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브젝트 values values 해도 되고 그죠? values 뭐 스펠링 틀렸나? 밸류인가? 뭐 에러 뜨네.
girls. 이게 아니었나요? 뭐좀 헷갈리네. 이게 아니었나 보네요.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브젝트로도 이게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진행할 수 있어요. values, keys, entries 다 되는데, 그럼 왜 굳이 m이라고 하는 거 별도의 어떤 데이터 타입? m은 데이터 타입입니다. 오브젝트와 같은. 오브젝트가 있고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가 있었죠? 오브젝트가 있었고 오브젝트 대 array가 있었죠. array 대 math라고 하는 거. 왜 새로운 이런 또 별도의 데이터가 필요하냐 하는데, 얘 map이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를 좀더 array에 가깝게 구성한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브젝트에 비해서 맵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컴퓨터 자원을 적게 소모하고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훨씬 빠르다는 거죠. 연산 속도가. 연산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 맵입니다.